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에바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이훈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스티브 리입니다. 저희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라이프인데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이 충전에 대한 불편을 없애는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삼성전자 사내벤처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내벤처 과제로 세계 최초의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을 제안을 해서 개발을 했었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상품화, 사업화하기 위해서 분사 창업을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 전 세계 어떤 산업군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었고, 그만큼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 이쪽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창업한 장소는 여기 판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본사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원 쪽에서 실제 처음에 사무실을 얻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판교에는 직원이 이제 6명 이전 시절에 판교로 이사를 왔는데요. 판교로 와서 지금은 약 직원이 60명일 정도로 10배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교에 있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또 판교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판교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이 회사 본사를 이전한 것을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2년 연속으로 CES 혁신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판교에 위치한 여러 창업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CES 혁신상 지원을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 시장의 부스도 지원을 받아서 실제 작년과 재작년에 전시도 저희가 나가는 등 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일본 해외 쪽 투자 유치하면서 글로벌에서도 어떤 대외적인 신인도를 획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충전 솔루션 기업이 되어서 이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공략하려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규격이 비슷하고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여러 제품들을 수출하기가 용이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이렇게 공략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업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보는 거는 아무래도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가 절반 이상을 좌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템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이것을 같이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이 판교라는 인프라가 이 좋은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간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적의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은 조건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잘 성장을 해서 좀 더 글로벌 시장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좀 더 많은 기회가 직원들한테 돌아가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상장까지도 추진을 해서 직원들에게도 이런 그 같이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보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